안녕하십니까. 어깨 아프면 견우입니다. 오늘은 견우가 김영철의 동남바퀴 공항동 부추 쭈꾸미 철판 볶음편에 소개되는 방어동 꾸이꾸이 돼지촌 쭈꾸미 맛집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본방에는 이곳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인 부추 꾸미가 소개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방에 소개되기 전부터도 가성비 좋은 맛집이자 술집으로 이미 상당히 잘 알려진 곳인데 오늘 본방 이후에는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먹방에서 주목한 곳입니다. 먹방 요정 쯔양도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아마도 내림 이곳에 영철 형님의 포스트가 떡하니 붙을 것 같습니다. 가게 외부에 메뉴가 적혀있어 대강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면 편합니다. 상당히 많은 메뉴가 보이긴 하지만 사람은 달라도 메뉴는 only one, 바로 부추 쭈꾸미입니다. 그저 몇 인분을 먹을까만 결정하면 됩니다. 늘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 사람이 적어진 것이지 코로나 전에는 인산인해를 이루던 곳입니다. 메뉴와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추꾸미는 누구나 주문한 메뉴로 일단 이것을 주문하고 나서 다른 메뉴는 사이드로 주문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부추꾸미의 시그니처의 힘은 상당합니다. 2019년 10월에 쯔양이 이곳에 먹방을 진행했고 올해 2월 4일엔 영철 형님이 이곳을 다녀간 것 같습니다. 상추, 마늘, 고추, 양파, 김치, 콩나물 구성된 기본 찬이 보입니다. 매콤한 음식이 있는 곳엔 콩나물의 용도가 다양하게 쓰이는 편인데요. 반찬은 그냥 먹어도 좋고 쭈꾸미에 얹어 먹어도 좋고 같이 쉐킹해서 먹어도 됩니다. 이곳을 몇 번 와본 사람들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맛집에 가면 김치나 깍두기가 기본 이상은 하기 마련인데 이곳의 김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위치, 주소, 전화번호, 연락처, 영업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전 12시에 문을 열고 오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원래는 오후 12시까지 영업을 하던 곳입니다. 아름다운 일요일에 또 변화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편한 날, 편한 시간에 방문하면 됩니다. 가게 한켠에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수족관이 있어서 손님 쌍이 올 차를 기다리는 낙지가 보입니다. 다이어트, 스태미너, 성인병 예방, 빈혈 암 예방 등 쭈꾸미의 효능이 대단합니다. 혈액순환, 자연강장, 간, 여성, 활성산소 제거 등 부추의 효능도 상당합니다. 쭈꾸미와 부추만 잘 먹어도 건강 100세로 가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철의 동네 한바퀴 방어동 부추 쭈꾸미 철판볶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철 형님이 솔직히 면을 좋아해서 마무리로는 소면을 먹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철판볶음만 맛있게 드시고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익혀져 나오기에 먹어가면서 익혀서 가는 시스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데 물론 쌀떡이나 쭈꾸미 다리 등은 바로 먹어도 되지만 머리는 조금 더 익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먹으면 됩니다. 내가 그때 밥을 못 해줬으면 한쪽에는 머리가, 다른 한쪽에는 다리가 배열되고 그 위로 수북하게 양념한 부추가 산더미스럽게 올라갑니다. 물론 부추는 리필이 됩니다. 쭈꾸미를 보면 여느 맛집의 것과는 좀 다르게 살이 통통하게 잘 올라있어 마치 무노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오동통 탱글탱글한 씹는 보람이 있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음에 들 때는 항상 두 개씩, 그것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물론 더 마음에 들 때는 세 개, 네 개도 한 큐에 먹으면 좋습니다. 양념하지 않은 고기는 그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대체로 그냥 먹는 것을 선호하지만 양념한 고기는 쌈에 각종 재료 올려서 푸짐하게 즐기는 것을 선호한 편입니다. 떡도 은근하게 들어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고 말캉말캉 쫀득한 식감이 주꾸미의 그것과 묘하게 어울려 끌리는 맛이 있습니다. 쌈은 넉넉하게
올려서 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추에 쭈꾸미 다리 두 개를 올리고 김치, 마늘 더해 마무리해 봅니다. 이제 머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마무리로 머리를 먹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말캉말캉하면서 먹물 특유의 맛과 향이 잘 어울려 은근히 끌리는 감칠맛이 있습니다. 볶음밥은 연기 올라오시면 불 끄시고 바로 다 드시면 돼요. 맛있게 드세요. 낙지만 먹고 끝난 많이 서운하죠? 먹고 나서의 든든함, 그 기분 좋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볶음밥을 주문했습니다. 볶음밥은 철판 위에서 만들어주지 않고요. 주방에서 만든 다음 철판이 넓게 펴줍니다. 그러다 불판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한 곳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한잔하거나 든든하게 한 끼를 먹고 싶을 때 가면 좋은 곳으로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부추, 쭈꾸미, 철판볶음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견우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맛있는 맛집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